오늘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그동안의 추위도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대신 오늘 곳곳에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밤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중부지방의 이 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소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충청도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눈 소식이 있는데요. 충청도 지방에는 새벽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북 서해안 역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낮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이 눈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으니까요. 눈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을 보시면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는데요. 따라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새벽까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또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흐리고 낮부터 눈이 오겠는데요. 이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중부와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강릉 영하 1도, 대구 영하 1도, 부산 1도로 예상돼서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낮 기온은 1도에서 9도 사이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새해까지는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먼바다는 오후에 2에서 4m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